강서구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까지 약 4개월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. 구는 오는 9월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상황 관리 TF팀을 구성 운영합니다. 우선 지역 내 어르신 사랑방과 동주민센터 등 182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합니다. 또 무더위 그늘막 쉼터를 기존 89개소 외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합니다. 구에서는 또한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특별 보호하고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또한 관리에 들어가는 등 폭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대응 준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부서별로 추진 계획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다가올 폭염 대비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.